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남 눈산입니다. 눈산하면 눈산 훈련소가 생각이 나죠. 또 눈산에 딸기가 있고 우리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딸기 축제를 뭐 했을 텐데. 아이고 눈산 싱크대 뚫었습니다. 추가금 좀 더 받고. 아이고 또 블로그에다가 이제 여기 대전 근교 지역을 이제 태그를 넣었더니 또 검색하셔가지고 또 전화 주셨네요. 예, 저 눈산이고요. 눈산은 제가 보일러나 이런 온수기 쪽은 왔어도 하수구하고선 눈산은 처음입니다. 예, 하수구 눈산 개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은 대전만 이렇게 태그를 걸다가 이제 사이드 쪽도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넣었는데, 예,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예, 아파트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는 젊으신 부부 같은데, 아무튼, 아, 눈산 하수구 개시하는 날입니다. 싱크대. 네, 눈산이 왔습니다. 충남 눈산에 싱크대를 뚫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뭐, 요새 대전도 일감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사실 바빴으면 못 왔어요. 저는 왔었을 때. 바빴으면 못 왔는데, 오전 일 마치고 나서 딱 시간대 맞춰갖고 어떻게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점심도 늦게 먹었는데, 시간대가 맞아가지고 왔습니다. 안 그러면 못 왔죠. 이렇게 여유, 이렇게 일이 없으면, 이게, 대전 근교는 다 갑니다. 예. 대전 근교 어디까지냐. 일단은 대전 중심으로 옥천, 청주, 세종, 대전과 세종은 메인이고, 옥천도 메인이죠. 충북, 옥천, 대전, 세종은 이렇게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논산, 금산, 그 다음에 뭐 부여, 그 다음에 청주. 이렇게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공주, 이렇게. 왔으니까, 야, 내가 이 하수구하고 논산을 처음 계시라 합니다. 예, 예, 아이고. 일단 가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넘쳐있구나. 저 끝에 있네. 아이고, 작업하기 참 힘들게 저 끝에 있어. 구멍이나 뚫어놓지. 와, 진짜 악조건이네. 저 뒤로 빼놨네? 야, 씨, 뭐, 어떻게 해, 이거, 팔.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 싱크대 혼자 혹시 걸레 없나요?
예. 호수는 호수가 뭐? 호수 괜찮은데? 예. 아, 저 안쪽에 있네. 예. 야, 씨. 않네. 거의 한 이쯤에 있죠, 중간에. 아니, 저 뒤에 있다 해도 얘를 따놓던가, 아니면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던가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는 거야, 씨. 짧은 거. 아, 너무 안쪽에 있다. 길이 많이 막혔죠? 예, 네, 지금 다 막혔잖아. 예, 네, 기름이죠. 이게 다 막혀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여기는 이제 공용관. 공간인데. 거품 많죠? 거품이 많아요. 거품 안 나다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네. 원래 세제는 다 똑같이 썼고요. 세제를. 네. 아, 네.
좀 더 털고요. 좀 더 털고. 우리 훈련해서 할까요? 어떤 거야? 필터요? 아, 그래도 아무래도 걸러주면 좋죠. 여기가 오래됐잖아요. 예. 저 지금 하수구를 저걸 보고 그런 거에 나와? 아파트 오래됐으니까. 이 전용도구 나오는 거 뭔데? 이 수자리 자체? 보시면 깨끗하죠 이제?
예, 끝하죠. 여기 떴던 아까 슬러지도 다 없어졌잖아, 이제. 네, 네, 없죠? 네, 여기도 공연관이 이제. 기름 쉽게 내려갈 수 있게 물을 자주 내려 주셔야 돼. 변기 막히는 거는 저희 네. 문제만 하나요? 아니요, 변기에서 막힌 거, 그 다음에 변기 배관에서 그 아니 공용관까지 아까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내려가는데? 예, 원래 이거 끼면 원래 세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걸 빼봐서 물이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그걸 보거든요. 예,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럼 안 드시나요? 아니요, 다 먹습니다. 아, 주는 거 안 가려요. 예, 가리면 못 얻어먹고 다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오늘 이발도 해야 되고 멍멍이 맘마도 사야 되고 바쁜데. 싱크대 막힘. 고압세척은 뭐 타적을 가봤기 때문에 그렇고, 싱크대 느낌은 이렇게 논산까지 왔습니다. 논산에서 개시하고 갑니다. 네, 논산 자주 와야겠네 이제.